이 영상 완전 거품이네, 거품이야. Unbelievable. 안녕하십니까, 자취요리 방무땡입니다. 오늘은 이 계란 한 판으로 냉장고에 두고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요리 스타트. 먼저 계란 삶는 것부터 보겠습니다. 계란을 삶을 때 소금과 식초를 넣고 삶아줍니다. 소금은 막 계란이 쉽게 까질 수 있게 도와주고, 식초는 깨진 계란이 있을 때 흰자가 나오지 않게 막아줍니다. 그러고 7분에서 10분 정도 삶아내줍니다. 다 삶아졌으면 찬물에 바로 넣어 빠르게 식혀줍니다. 이렇게 하면 막 껍질이 잘 까지고 열기를 빨리 빼서 반숙으로 할 때도 정말 좋습니다. 먼저 냄비에 물 한 컵, 진간장 한 컵, 설탕 반 컵, 액젓 두 스푼, 여기서 액젓을 넣고 안 넣고는 맛이 천지 차이입니다. 다진마늘 한 스푼, 계란 8알을 넣어줍니다. 양파를 막 2형의 대가리 맹키로 다져서 두 주먹 넣어주고, 파도 막 적당한 크기로 다져서 두 주먹 넣어줍니다. 그러고 센 불에 5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. 다 끓였으면 한김 식혀줍니다. 다 식었으면 반찬통에 담아주고 깨를 뿌려서 마무리해줍니다.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드시면 됩니다. 따뜻한 밥 위에 계란 올리고 간장 양념을 뿌려주고, 마지막으로 참기름까지 살짝 뿌려주고, 계란의 으깨가 한 입 무보면 너무 달지도 너무 짜지도 않고 진한 풍미가 느껴지는 간장 계란밥입니다. 먼저 냄비에 물 두 컵, 고추장 크게 두 숟갈 같은 한 숟갈, 진간장 두 스푼, 액젓 한 스푼, 올리고당 세 스푼, 고춧가루 세 스푼, 계란 8알을 넣어줍니다. 그러고 중불에 15분 정도 졸여줍니다. 다 됐으면 한 김 식혀주시면 됩니다. 어느 정도 식었으면 반찬통에 담아주고 깨를 뿌려서 마무리해줍니다.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드시면 됩니다. 따뜻한 밥 위에 계란 올리고 고추장 양념을 뿌려주고 마지막에 김가루까지 살짝 뿌려주고 계란의 으깨가 한 입 무보면 정말 맛있는 시장 분식집 떡볶이 소스에 밥 비벼 먹는 맛입니다. 소스가 부족하면 추가해줘서 먹어도 짜지 않아 정말 좋습니다. 꼭 한번 드셔보이도. 먼저 볼에 계란을 까줍니다. 계란을 깰 때는 이런 모서리보다 바닥을 쳐가 깨는 게 껍질이 안 들어가고 몸에 있어 보이게 한 손으로 깨기 좋습니다. 이렇게 계란을 6알 까줍니다. 혹시 만약 이렇게 계란 껍질이 들어갔으면 숟가락으로 막 걷어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물 반 컵, 소금 3분의 1스푼, 맛술 2 스푼을 넣고 살짝 기울여져서 계란을 잘 풀어줍니다. 이제 이런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요리 반찬통을 준비해줍니다. 여기에 기름을 살짝 뿌리고 닦아줘서 기름 코팅을 해줍니다. 그러고 막 체에 계란물을 한번 걸러내줍니다. 이렇게 알끈을 한번 걸러내주시면 더욱 부드러운 계란찜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때 막 계란물을 천천히 조금씩 부어줘야 합니다. 만약에 성급하게 한 번에 막 다 부어버릴 뿐면 이런 막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. 주의하이소.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. 맙사치. 이제 당근을 잘게 다져서 두 스푼 넣어주고, 파도 막 잘게 다져서 두 스푼 넣어줍니다. 야채가 골고루 잘 퍼지도록 한번 휘저어주고, 랩을 잘 씌워주고, 구멍을 뚫어줍니다. 구멍을 안 뚫으면 막 계란 폭탄이 됩니다. 인자 전자레인지에 5분 돌려줍니다. 다 됐으면 전자레인지에서 꺼내주고 랩을 벗겨줍니다. 숟가락으로 막 살짝 떠보면 속이 촉촉하게 잘 익었습니다. 바로 한입 무보면 간단하게 막 계란찜이 됩니다. 이렇게 조각을 나눠서 그릇에 담아 드시면 됩니다. 처음에 미리 기름칠을 해뒀기 때문에 계란찜이 막 벽면에 달라붙지도 않고 예쁜 모양으로 퍼낼 수 있습니다. 먼저 흰자와 노른자를 구분해줍니다. 이렇게 껍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. 계란 8알을 다 분리해주시면 됩니다. 노른자는 한번 싹 풀어줍니다. 여기에 입맛에 맞게 소금 반해주시면 더 좋습니다. 인자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닦아줘서 기름 코팅을 해줍니다. 그리고 중불로 맞춰주고 흰자부터 조금에 구워줍니다. 어느정도 바닥면이 익었다면 끓어가 돌돌 말아줍니다. 다시 막 기름 코팅을 해주고 흰자를 구워줍니다. 바닥면이 살짝 익었으면 계란을 말아줍니다. 초보자분들은 계란이 눌러붙지 않게 계속 기름 코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막 이걸 반복해주시면 됩니다. 흰자를 다 했으면 노른자를 마지막으로 똑같이 해주시면서 계란을 말아주시면 됩니다. 오마이갓. 다 됐으면 빼주고 잠시 식혀줍니다. 그러고 먹기 좋게 잘라주고 그릇에 담아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벽돌 계란말이가 완성되었습니다. 케첩도 준비해주고 계란말이를 찍어가 한부 보면 겉에 노른자는 바삭하고 속에 흰자는 막 삶은 계란을 먹는 듯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계란말입니다. 남은 친구들은 막 반찬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.